고래가 엄청 많더라고. 아, 노린재. 아, 이게 노린재요? 아, 노린재인데 이제 뭐 뭐 큰 주걱 노린재, 먼 노린재, 먼 노린재 많아. 잡아먹으려고? 아, 엄청 많더라고. 노린재, 노린재. 고래가 화살나무가 엄청 많아가지고. 연애 아까 광대 노린재였기도 하고. 야, 그래 해야 되겠네. 사진. 노린재는 화살나무가 막 붙어있더라고. 크레졸 있잖아, 크레졸. 네. 크레졸 그 물에다 희석하고 옆에다 갖다 놔두면 다 도망가 버려. 하나도 없어. 그 옆에가 뭐 매달란가 해. 어, 이렇게 감나무 같은 데 매달아 피트병에다가 그게 귀여. 피트병에다 해 갖고 그 크레졸 냄새 나면 애기들이 옆에 밭으로 다 자기 맛이 알고 옆에 밭에 다 해 버려. 아, 죽여야지. 너무 봐서 아무라. 죽일 필요는 없지. 쫓아보면 되지. 그리고 감나무에다가 피트병 해 갖고 이렇게 해 놓은 거에 다 그 크레졸이야. 그게는 진짜 노린재 한 마리가 없어. 들어가. 우리 감동사 닦아 놨어요. 우리 부마이랑 대봉. 대봉도 완전 오늘 일찍 대봉? 감이 감도 탄저병 걸렸는가? 감 탄저병 오지. 고온 다섯 번만 모든 대게 근본이 고온. 아니 원래 탄저하면 국수 아닌가? 아니요. 다 탄저는 다 있어. 나무에도 탄저병이 있어. 나무에도. 반점 생기도 나 간절한 음식. 요즘 유튜브 나 한 번씩 감 나온다.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? 뭐 산처럼인데 나는 그냥 유튜브 그냥 채널 보잖아. 그럼 유튜브 전체 있잖아. 일반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나는 이제 토굴 같은 거 이런 거 검색을 많이 하거든. 토굴 파는 거. 땅 파는 거. 땅. 땅을 왜 파? 아, 자연 냉장고. 토굴. 땅굴. 그러니까 그걸 왜 파? 그 안에 시원하잖아. 뭐 자연 냉장고. 그 여름에 더울 때 그거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. 그거 나 유튜브 보다 보면 나가 나와 아버지.